보람 할렐루야. 남자 일반부 단체전 첫 번째 단식 출발합니다. 강한 연결 나갔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김대우, 서현덕, 최인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사실 이 감독들 벤치 싸움이 정말 단체전은 재밌는 게 플러스 전술이지만 감독의 네. 입장에서는 전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강원 감독 대행이 참 그렇게 KGC 인삼공사를 4강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치고 지금 결승전 올라온 결승전 오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국가대표 아, 예. 예, 복식 경기도 참 간전에 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한 연결 정도 좌우되기 때문에 이 리드를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드라이브의 그렇죠. 기술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예. 초반에 그 범실이 조금 적은 선수가 이제 국내 남자 랭킹 톱 랭커 1위 장우진인데 오늘은 조금 전에 개인 단식 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벌 없이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결승전에서 아깝게 졌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네네. 움직임이 좋고 파이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서브를 갖고 어허. 바로 백호민의 서비스. 백으로 드라이브. 백호. 백호균 선수도 계속해서 서브의 유기입니다. 짧게 넘기면서 어떻게 짧게 가운데를 공략하느냐. 네. 짧은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긴 거 왔을 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백으로 연결 받아냈고요. 장우진 랠리 이어집니다. 백 연결. 아하 대각선. 최근에 이제 보강하고 있는 부분이 백핸드입니다. 습관적으로 떨어지는. 네. 석점 차입니다. 짧게. 밀어 넣습니다. 백호균 드라이브 받아냈고요. 다시 드라이브 맞받아 칩니다. 나갔습니다. 한 코스로 몰고 있습니다. 장우진이 변화를 줘볼 때에서 기선제압은 어떤 선수가 가져갈지. 장우진의 서비스 짧게 들어올렸고요. 대각선 연결 네트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대 불리하죠. 예. 붙어서 먼저 속전 속교를 하고 이연 이후에 지구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구전 끝에 치열했던 마지막 이 백드라이브인데 장우진의 포드라이브가 결국 백호균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 역시 장우진 서비스 길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네네. 빠르게 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한 번씩 길게 변화를 주는 것은 전체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백호균의 서비스입니다. 길게 넣어주고요. 백드라이브 강합니다. 다시 길게 나갔습니다. 지금 장우진 선수는 여기서 버텨줘야 되고 네. 반대로 백대고 아깝게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4대1 장우진의 서비스 이번엔 왼쪽으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장우진 선수가 조금 여유를 갖고 코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백호균인데요. 선수는 우측 짧은 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개를 떨굴 필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네트 기술보다는 양핸드 포 드라이브, 백 드라이브 이것이 본인의 그요. 분명히 랠리에서도 백호균 선수가 장훈이 상대로 잘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코스 공략 엣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한숨 돌리면서 두 번째 게임을 풀어가는 느낌이고요. 네, 네. 어허. 쉽게 범실을 해서 본인 역시도 네. 안타까움에 백호균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강한 드라이브 끝이 중요했습니다. 조금씩은 짧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넣고 자신이 백핸드가 좋거든요. 백호균 선수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양 핸드를 시도하는 것이 1대1입니다. 장우진의 서비스 짧게 다시 한번 짧게 백으로 걸립니다. 유도하면서 본인이 먼저 반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쪽으로 할게 이쪽으로 할게 지금 거의 덫을 놓고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한국 대한민국 탁구의 남자 탁구가 더욱더 기대 백호균의 작전 타임이었는데 오히려 배트프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감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파이트도 네. 좋고 예, 지금 초반에 백호균 선수가 그 경계를 잘 견뎠더라면 지금적인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고 네트 플레이를 적절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백호균 선수는 거기에 점수 두 점 차 짧게 이번엔 길었습니다. 다시 서비스입니다. 이번엔 백으로 회전을 걸었습니다. 길게 갔습니다. 받아냈고요. 백호균 만만치 않습니다. 길었 마우같이
포인트가 벌어지면 예. 자신의 장점이 아무리 좋아도 쉽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죠. 스스로 조금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군요. 네네. 어려운 경기가 개 백호균이 준비합니다. 짧게 백으로 연결 받아냈고요. 이번에도 멀리 기대해 볼 만할 것 네, 같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고 예. 또 장우진 선수라는 큰 선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우진의 서비스 3구 넣었습니다. 다시 백으로 받아냈고요. 길었습니다. 11대 4, 11대 9, 11대 4, 11대 4, 3대 0 장우 예. 원인의 페이스가 안정적이었고 반대로 백효근 선수는 초반에